나를 공전하고 있는 흘러가득같이 시간 안에 멈춘 나의 맘을 뒤흔드는 너의 시선 끝에 심장이 뛰어가 Oh I 순간 안에 헷갈려가 맘이 휩쓸린 그 끝엔 오차 하나 없이 난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쳐놨거든. 네. 아, 티.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이라도 왔죠. 이거 찍어주세요. 강제로 만드는 러브라인. 저기 눈치 안 입었어. 보이시죠? 바람이 지금 청송 들어오거든요. 너무 추워. 여기서 많은 사랑을 받다니. 보이시죠? 저에게 핫팩을 주시기 위해 오신 매니저형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역시 인기 많은 삶은 좀 피곤해요. 보셨죠? 저 또 이렇게 찾으시는 거. 아, 피곤해요. 인기 많은 삶이라. 찾아주시게. 아, 보셨죠? 정말. 이 손가락에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사실 손이 이렇게 약간 좀 뭉뚝한 편이라서 이런 이게 손이 포커스가 되는 씬들은 조금 쉽지가 않네요. 우리 승우 형이 이 손가락 연기를 딱 해줘야 되는데 국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네요. 흘러가득같이 시간 안에 멈춘 나의 맘을 뒤흔드는 너의 시선 끝에 심장이 뛰어가 Oh I 순간 안에 헷갈려가 맘이 휩쓸린 그 끝엔 오차 하나 없이 난 널 밝혀 눈에 브로콜리가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갇혔어요. 어서 저를 구원해 주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사실 지금 눈에 이제 다래끼도 생겨서 사실상 영상 이렇게 뮤비 찍을 때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쓸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제 영역 바뀌니까 저는 지금도 약 먹고 눈에다가 염증 그 뭐냐 눈물 같은 것도 넣고 해서 지금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뮤비 결과물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상합니다. 귀엽지 않아요? 눈에 브로콜리 난 거? 공전하고 있는 흘러가듯 거친 시간 심장이 뛰어가 이렇게 끌어가 그냥 있었어 아까 그림자 한 세 파트 한 세 파트 네 춤입니다.
네, 시원하게 힘듭니다. 네, 뭐 어느 곡이나 안 힘든 무대는 없었지만 저번 앨범의 예를 들면 전의 앨범은 좀 되게 춤을 많이 추면 몸이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번 곡은 그 몸 아픔과 숨이 턱끝까지 정말 마지막 가사에 턱끝까지 숨이 차도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게 현실 반영이 될지 몰랐습니다. 정말 턱끝까지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안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나가야 되겠어. 네, 저희가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최영준 안무가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해봤는데요. 좀 더 디테일이 바뀌면서도 뭐랄까 그 구성의 전개가 굉장히 저희가 또 처음 활용해보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는데 또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 또 다른 느낌이 또 새롭게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은 어렵네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급 힘든 안무는 와라셋은 영원해요. 와라셋은 지금도 심호흡을 하고 해야 할 정도로 너무 위급한 춤이고 이 정도면 뭐 한 세네 번도 가능합니다. 노 프라블럼. 정수빈! 아니 승식이 형 표정이 너무 귀여워. 야 이거 대박이다. 빛이 빛나는 뜨거운 이 기분 커피로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아유 맛있는 커피차 감사합니다. 우리 IST 임직원 1동 예. 팀명 적어야겠죠? 팀명이랑 번호 적어주세요. 아, 비톤 1동 비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씨는 저의 개인 샷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걸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인데 갇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끝났습니다. 이야, 역시. 아, 손연기 아주 좋았어요. 아, 저 괜찮습니다. 예, 손연기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근데 빨간 머리에 머리 내리고 있으니까. 데뷔 초 때.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은 느낌. 느낌? 아니야, 그때보다 느낌이 사뭇 달라요. 그쵸. 네. 근데 이거 하고 아까 전에 잠깐 나와서 봤거든요. 막 여기서 막 뭐 이렇게. 막 뭐, 뭘 이렇게 뭘 하고, 뭘 이렇게 돌고. 아~ 뭔가 막 이렇게 막 딱 막 뭘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모니터에서 잘 나오더라고. 그 빨리 태그 시켜달라고. 태그. 아 그거였구나. 태그 시켜줘. 나도 방금은 저희가 이제 시계를 건네고 그리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네. 장면이었고요. 이제 뭔가 좀 긴박합니다. 네. 저희가 부른 Pray for Me처럼. 긴박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안녕.